자, 알약농장에 이제 새로운 식구 3마리가 또 오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일단은 3마리 다 암컷 성체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하이레드 오니트인데 지금 거의 하이다크 오니트가 됐죠? 이런 애들 발색 올라오면 진짜 예쁩니다. 일단 하이레드 오니트 암컷 성체고요. 알았어 들어가. 이따가 넓은 데로 옮겨줄 거고요. 일단은 잠깐 닫아놓을게요.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일반 오네이트 암컷 성체인데 얘는 주인분이 겨울잠을 재우고 계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겨울잠을 자다가 비몽사몽한 상태고요.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다시 연달아서 이어서 겨울잠을 재울 예정이고요. 저는 겨울잠 여기 안에서 재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모팽맨 암컷 성체인데 얘는 눈병이 걸려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신 애예요. 그래서 제가 얘도 또 잘 치료해 봐야죠. 요새 눈병 치료엔 좀 득도한 것 같아요. 도 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세 마리의 팽맨들이 제 집에 또 새로 왔고요. 겨울잠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여기 안에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팽맨이 있습니다. 바로 3살짜리 브라질리안 팽맨인데요.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자고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조만간 한 15일쯤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볼게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잔 브라질리안 팽맨입니다. 뭐 또 겨울잠을 왜 재우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겨울잠을 재우면서 성장 호르몬과 번식 호르몬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겨울잠을 재우는 거고요. 일단 알약농장의 새로운 팽맨 삼총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뚜껑 열어버리네요. 힘이 좋습니다. 역시 오네이트 팽맨이에요. 자, 입양 후 일주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정확히 6일이 지났는데요. 일단 아까 영상에선 발색도 안 올라와 있었고 체형도 좀 말랐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체형도 예뻐지고 발색도 올라가서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빵빵하고 이쁘죠. 먹이도 워낙 잘 먹고 개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개체들이 발색도 이렇게 올라오면 잘 예쁘다 했죠. 발색 진짜 예뻐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다 깨서 비몽사몽했던 오네이트는 완전히 이제 겨울잠에 들었고요. 얘는 깨울 순 없으니까 이 상태로 넣어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눈병 걸렸던 녀석 있잖아요. 6일간 치료를 해줬어요. 6일간 치료를 해줬는데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거의 나았어요. 이제 거의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만 더 치료하면은 눈병 완전히 나을 것 같고요. 진짜 저 눈병 치료 많이 해서 그런가? 약품이 많아서 그런가? 눈병 치료에 이제 돌 같은 것 같아. 눈병 이제 무섭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눈병을 유지하고 막막했는데. 자, 일단은 일주일 후에 그 정도 다시 만나본 입양기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인사 한번 해.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알약농장이었습니다.